얘 좀 말하는 것 좀 봐줘. 왜? 무슨 일이래? 예영구. 에? 정말요? 아 그럼 훨씬 낯당겨지고 저야 좋죠. 예 고마워요 형부. 네. 뭐? 형부? 너 동훈 씨야? 어. 너 요새 강동우랑 연락 자주 한다? 할만하니까 한 거야. 제발 오바 좀 하지 마. 뭐? 좋겠지 뭐 진짜. 아니 그건 그렇고 넌 취직 안 해? 오세리하고 최 팀장 레스토랑에 면세 봤던데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나초서라도 좀 알아봐라. 어? 내가 알아서 해. 알아서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하여튼 저거 나이는 어디로 먹었나 몰라. 아 제발 그만 일 좀 해. 아니 뭐 누구가 어쩌다 그래? 나 좀 제발 내버려둬. 떠나가는 마당에 꼭 이래야 되겠어? 응? 나 유학 갈 거야. 뭐? 뭐? 그동안 유학 준비했어. 그래서 형부가 다니는 어학원 갔던 거고. 아니 유학은 갑자기 왜? 여기서 이렇게 빌빌대봤자 남는 게 뭐야. 난 언니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진 않아. 세계적인 에이전트가 돼서 유명한 선수들 매니저하고 싶다고. 이제 알겠지 내 꿈? 꿈? 기집애. 그냥 시집이나 가지. 야 시집은 무슨. 언니도 나와라. 됐어 싫어? 언니 내가 네 언니긴 하니? 나 돌아온 지 얼마 됐다고 이제 셋이서 같이 사나 했더니 무엇보다 어디 한마디 상의도 없이. 미안해. 미안해서 그랬어. 언니들이 섭섭해할 거 아니까. 미치겠네. 너 유학 가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돈 있어? 걱정 마. 야, 너 유학 그거 안 가면 안 돼? 아니, 너 늙어가지고 가면 머리도 굳어서 공부도 잘 안 먹혀. 언니 같은 소리만 해요. 이번이 아니면 영영 못 갈 것 같아. 나 한번 해볼 거야. 그래.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해. 언니가 뒷바라지 줄게. 걱정 마.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또 위로금도 있고 저축도 해놓고 한 3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겠다. 3년이면 30 넘을 텐데 시집은 언제 가냐. 너 시집이 대수야? 하긴 결혼 일찍 해서 좋을 거 하나 없다. 왜 이래? 완전 빨리 선보라며. 응 기집애. 미안해 언니. 미안하다. 너 가서 건강해야 돼. 알았지?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최동원 씨 그리고 오세리 씨예요.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.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예, 늘 감동이 넘치는 주방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싸. 저도요. 네, 그 끝 해산. 야, 봉자야, 네가 오니까 그냥 홀이 확. 주둥이 땀 흘라니까 그 봉자 소리 한 번 더 했다가 확 그냥. 아. 아유 우리 사장님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. 미안해. 마침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도 가야 했는데 방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일타 쌍피네. 아 덕분에 저는 뭡니까 이게. 아유 오셨어요. 서로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여기서 같이 지내게 되셨다면서요.
예쁘게 잘 좀 봐줘요. 아유, 얘도 예쁘게 보고 있는데요. 아. 아유, 그만해, 그만해. 시끄러 죽겠어. 뭐? 여기. 아! 이모가 뭔데나 때려? 윌리엄 씨, 내가 오늘 잡지 촬영한다고 한 거 못 들으셨어요? 아, 근데 형부, 저 컴퓨터 또 다운됐거든요?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아유, 그런 걸 왜 나한테 부탁을 해? 동호 있잖아, 동호한테 부탁해. 아, 에이, 아직 언니들한텐 말 안 했어요. 아자, 아자. 홍미주 화이팅! 택시! 아저씨, 인천공항 가주세요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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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